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상 전역적인 엠픽 둘둘의 17성이겠군. 몰라서 안 바꾸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었던 건지. 아 이거 한번 움직일까? 왠지 두 번짜리 있을 것 같은데. 굿. 예상은 전역적인 뭐 에픽 돌돌의 17성이지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스 680 아니면 에디엘 힘퍼가 있거나 예상해봅니다. 9% 12% 9% 12% 6% 피방 무기. 15성이네. 15성 너무 가성비 안 좋은 것 같아. 15성 올리는 사람들 많더라. 스탯만 올라가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아까워. 17성 하나도 없나요? 좋았습니다. 전체적으로 힘 퍼센트가 좋군요. 뭐에서 많이 올라간 거지? 포스가 많이 전이네. 링크빨인가? 유니온하고? 좋았습니다. 다시. 반갑습니다. 네. 마이크 소리 크게 가능한가요? 여보세요? 마이크 소리 크게 못할 것 같은데. 더 작아졌습니다. 여보세요? 네. 네, 말해보십시오. 앞으로의 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. 여기는 천천히... 정해져 있는 수순입니다. 보조무기 바꾸고. 네.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 둘둘 해야죠. 17성 해가지고. 그러면은 보조를 어떤 걸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? 뭐 레전 사면 좋은 거고 유닉 사도 좋은 거고요. 17성 저는 이제 팩추업의 아이디 두 줄 충이거든요. 뭐 17성 에픽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거 사도 뭐 나중에 유잠 이벤트 때 하는 거 괜찮고요. 뭐 좀 더 빠르게 맞추고 싶으면 직접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. 보조 맞추고 나서 어떤 부위를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? 나온 것부터 사세요. 그게 제일 낫죠. 네? 나온 거부터요. 그냥 딱히 뭐 그런 거 없이. 아르템 같은 거는 어떤 걸 맞춘 게
가든가일까요? 아랫잠이요? 아니, 아획이요. 아획이요? 네. 그거 뭐요? 어떤 걸 맞춰야 될까요?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맞춰야 되겠죠, 액세서리에서? 예. 아, 된 것 같아요. 된 것 같습니다. 됐습니까? 네. 아, 알겠습니다. 뭐 아예 맞추는 건 자기 마음이죠. 뭐 아예 안 맞추고 부스 잡으려고 스펙만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요. 선택사항이죠, 선택사항. 사냥을 많이 해가지고. 뭐 사냥만 하고 싶으면은 뭐 다 공포 위주의 템 세팅을 한 다음에 뭐 액세서리에서 맞추는 것이지요. 뭐 자기가 뭐 예를 들어 하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, 그죠?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자기가 찾아서 싼 부위를 맞추던지 아니면 자기 스펙에서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걸 맞출지는 뭐 본인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. 네, 알겠습니다. 아,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? 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